자, 오랜만에 브이로그인 것 같은데, 일단 먼저 사과할게. 얼굴도 지금 엄청 빨개. 왜냐면 지금 우저 운동하고 와가지고 좀 수염도 많이 못 갔고 했는데, 지금 현재 시간이 거의 12시가 다 됐네. 밤 12시인데 정말 아침부터 정말 쉼없이 계속 일하다가 이제 운동하고 집에 와서 프로틴 쉐이크 딱 한 통 하고 이제 맥주까지 딱 먹고 자려고 해.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갑자기 브이로그를 킨 게 요즘 바쁘다는 이유로 리액션도 션이 혼자 하고, 그렇다면 난 뭘 할 수 있을까 하는데, 이 바쁜 와중에도 여러분들에게 내가 어떻게 생활하고 있는지, 왜 바쁜지를 좀 보여주면 여러분도 납득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이렇게 영상을 키게 됐고, 브이로그는 항상 반말인 거 알지? 그래서 그런 거는 좀 양해 구해줬으면 좋겠고, 뭐 내일도 비주얼이 어떨진 몰라. 왜냐면 나는 뭐 유튜브 촬영 아니면은 뭐 그냥 막 하고 다니니까 그건 어쩔 수 없는 것 같아. 근데 내일도 일찍 일어나서 또 일 나가가지고 일하고 또 뭐 여러가지 하다가 끝은 맥주로 끝날 수도 있고 뭐 아닐 수도 있고 뭐 정확히는 모르겠어. 어쨌든 간에 내가 오늘 이렇게 저녁에 켰고 이제 내일 어떻게 시작하는지 바로 시작하게 될 거야. 그래서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이해해 줬으면 좋겠고, 사실 유튜브를 계속 이어나가기 위해서 여러가지 일도 하는 거니까 그 부분은 우리가 같이 함께 파이팅 하면 좋을 것 같아. 그래서 뭐 지금 이 영상을 보면 저녁 시간일 수도 있고 아니면 진짜 술 먹고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낮 시간일 수도 있지만, 우리 함께 같이 건배하면서 마지막으로 파이팅 하자고. 오케이? 완전 피곤해 보이지? 눈도 완전 마탱이 갔어. 어쩔 수 없잖아. 현대인은 다 바빠. 어쨌든 오늘은 진짜 다들 수고했어. 그리고 아침에 일어난 사람들 수고하고. 오케이? 다들 나는 굿나잇. 굿모닝도 있을 테고 뭐 여러 가지. 어쨌든 다 파이팅 하자. 파이팅. 굿모닝. 이거 진짜 일어나자마자 영상 켠 거고, 지금은 아까 시계만 8시예요. 아, 오늘 더 일찍 일어나서 아침 운동 가려고 했는데 오늘은 이렇게 일어나서 일하고 저녁에 운동 가는 거 봐야겠다. 아, 너무 졸려. 어제 맥주 먹어서 그런 거. 그래도 일어나야지. 일단. 자, 아까 일어났는데 아까 내가 뭐라고 했는지도 나도 영상 아까 확인했는데 뭐라 했는지 모르겠어. 어쨌든 대충 빨리 씻고 지금 얼굴도 완전 엉망이야. 근데 이제 가방에 오늘 가져갈 걸 빨리 넣고 가야 될 것 같아. 이거는 이제 내가 요즘 운동하면서 식단까지 하고 있어가지고 식단할 도시락, 당연히 준비한 커피, 그리고 이거는 프로틴 가루. 여기까지 준비해야지 오늘 하루가 알차게 끝날 수 있을 것 같아. 그럼 한번 빨리 가보자. 자, 이제 출발. 이제서 노래 너무 크다. 기존 사무실 가서 이제 나머지 장비 챙기고, 이제 그 장비 챙겨서 이제 오늘 촬영할 장소 가서 촬영을 하루 종일 할 거야. 일단 기존 사무실 가야 되는데 지금 현재 시간 9시 35분. 좀 늦었지 생각보다. 이거를 전문 용어로 뭐라고 하는, 이걸 전문 용어로 지각. 그래서 지금 굉장히 바쁘게 가야 될 것 같아. 괜찮아? 근데 오늘 아침에도 좀 활기차게 시작하는 것 같아서 기분 너무 좋다. 오늘 날씨도 너무 좋아. 일단은 바로 사무실로 가서 장비를 챙겨보자. 운전해야 되니까 운전 항상 안전하게. Go go. 이게 리드 오피셜인데 여기서는 이제 뭐 편집, 그리고 뭐 유튜브, 그리고 나머지 뭐 촬영 들어온 거 편집하는 거 뭐 여러 부수적인 일이 일어나는 곳이고, 근데 일단 여기 장비를 챙기고
일단 저 오늘 촬영할 장소로 가야 되는데, 일단 어제 편집을 하다가 너무 힘든 거야. 그래서 강제 이제 예약 종료를 걸어놓고 해서 어제 편집한 것만 딱 확인을 하고 바로 출발하면 될것 같아. 와우, 확인, 확인, 확인. 와우, 와우. 일 잘했어, 컴퓨터. 일 잘했어, 컴퓨터. 바로 장비 챙겨서 떠나자. 아우, 바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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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빠. 10시까지 가야 되는데, 지금 15분 남았거든? 거의 거리가 꽤 돼. 빨리 가야 돼.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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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Let's go, let's go. We need to go. 문을 열자마자 잠이 들었다가 깨면 아무도 없어. 언젠가 틀렸네. 늦었다. 안녕하세요. 대단 좀 늦었습니다. 자, 아까 바쁘게 늦게 와서 진짜 바쁘게 촬영하고 진짜 한 타임 촬영했는데 지금 이제 12시가 된것 같아. 한 12시 한 10분 전 같은데. 근데 너무 고맙게도 오늘 촬영하신 분이 샌드위치하고 커피를 주셔가지고 이거를 지금 먹으려고. 사실 이런 거안 먹은 지 진짜 오래됐거든. 요즘 맨날 이제 도시락 싸고 다녀가지고 닭가슴살이나 이제 달걀 위주로, 이제 단백질 위주로 먹었는데, 선물해 주셨으니까 먹어보려고. 이 대만식 샌드위치. 이게 굉장히 유행한다고 하는데, 나는 그때 라이브 때 한번 이거 딱 생겼을 때 한번 먹어보고, 홍루이젠? 그거 맞는 것 같은데, 진짜 오랜만에 먹는 것 같아. 이건 햄치즈 대만식 샌드위치고, 생각보다 괜찮아. 열량이 칼로리가 291칼로리 정도밖에 안 되고, 일단 단백질이 9.3g 들어있는데 조금 아쉽고, 지방이 조금 높네. 16g. 그래도 좋을 것 같아. 먹어봅시다. 이게 어떤 데냐면, 정확히 말하기 좀 그렇고, 이게 약간 교육기관이야. 엄청 대형 교육기관인데, 거기서 이제 인터넷으로 강의하는 거를 이제 내가 찍는 건데, 팀은 굉장히 많은데, 이제 찍는 사람이 나밖에 없으니까 이렇게 쉬지 못하고 계속 찍는 거야. 그래서 이제 아마 고 선생님 올 거라 지금 눈치 보면서 먹고 있어. 어쨌든, 이렇게. 이게 아마 생크림, 그리고 햄, 그리고 치즈 들어있는 것 같은데, 야, 생긴 거는 이게 맛이 없는 게 이상할 정도로 먹어볼게. 맛있어. 크림 진짜 오랜만에 먹어봐. 너무 맛있다. 미안해. 지금 미어캣 모드야. 계속 눈치 보게 돼. 원래 점심 때 식단 하는 거 보여주려고 그랬는데, 그래서 그 식단은 아무래도 오늘 저녁에 먹어야 될것 같아요. 어차피 이제 이거 먹고 촬영 들어가면 진짜 빨리 끝나면 한 6시, 그리고 어제처럼 늦게 끝나면 뭐 8시가 될 수도 있고 9시가 될 수도 있고. 근데 또릿 오피셜 넘어가서 오늘 촬영하고 편집도 해야 되기 때문에 뭐 어쨌든 한 10시쯤 집에 가지 않을까? 근데 그 중간에 운동도 할 거니까 일단은 영양을 섭취해줘야 또 힘내서 촬영할 수 있겠지.
끝. 오늘은 진짜 운수 좋은 날. 지금 시간이 보이나? 5시 15분 촬영은 끝났고, 이제 그러니까 여기 지금 촬영 장소에서 또 옆에 쪽 촬영은 아니고, 어쨌든 나도 뭔가를 이제 또 전달 사항이 있어서 거기 가서 또 뭔가 교육 비슷한 걸 내가 또 하고, 이제 끝나면은 사무실 넘어가면 한 6시 반? 그쯤 이제 리드 오피셜 가서 편집하고 하면 될 것 같아. 어쨌든 끝났다. 빨리 정리하고 갈래. 너무 피곤해. 궁금한 게 있어. 요즘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마스크를 다 쓰고 다니잖아. 근데 난 마스크 쓴 사람이랑 대화하기가 좀 힘들더라고. 그게 뭐 이렇게 잘 안 들리고 이런 거보다 잘 봐. 내가 지금 무슨 표정 짓고 있어? 화났어? 아니면 뭐 기뻐? 웃고 있어. 이거 봐. 모른다고 표정을. 표정을 몰라서 대화가 힘들어. 내가 지금 이 말 왜 하고 있지? 스케줄은 일단 편집 두 개, 일단 컴퓨터 두 개 써가지고 편집 걸어놓고, 아까 식단 하던 거 못 먹었잖아. 그 샌드위치 사주셔가지고 그래서 그거 먹을 거야. 저녁으로 그거 먹으면서 이제 편집 하나는 그렇게 마무리 짓고, 또 편집 하나를 이제 편집을 걸어놓고 이제 뽑는데 한 2시간 걸리니까 그때 운동을 하러 가서 운동을 하고 와가지고 마무리하고 오늘 하루 일과 끝. 오케이? 어쨌든 해보자. 가보자. 자, 사무실 와서 일단 한 편은 편집을 끝냈고 이제 익스포트 하고 있는데, 시간 보여줄까? 바바바바바. 보이니? 보일지 모르겠다. 1시간 45분. 1시간 45분이 걸린 데서 이제 마지막 저녁 식사하고 기다리고, 일단 그 다음에 이거 끝나면은 하나 더 편집하고 익스포트 걸어놓으면 뭐 이 정도 또 걸릴 거야. 그럼 그때 운동을 갈 거니까 아마 운동은 10시쯤 갔다가 뭐 한 11시 반 12시쯤 와서 마지막 해놓은 거 확인하고 이제 오늘 하루가 끝날 것 같은데. 어쨌든 이거 원래 오늘 점심으로 먹게 한 식단이었는데 어떻게 여차여차, 와 초점도 안 맞고, 여차여차 뭐 샌드위치도 받아가지고 못 먹게 돼서 지금 이제 저녁으로 먹게 됐어. 알지? 브라운백 느낌 있잖아. 자, 일단 다음에 이제 참 어수선하지. 근데 이게 원래 진짜 예술은 이 어수선하면서 나오는 거야. 좀 목소리에 자신감이 넘치지 않니? 또 내 홈그라운드 왔다고 목소리에 자신감이 넘치네. 근데 항상 이렇게 먹어. 뭐 연출이 아니라 나는 매일 이렇게 먹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매일 견과 스페셜. 견과류 같은 경우에는 먹으면 좋은데, 나는 견과류는 진짜 많이 잘 안 챙겨 먹는 것 같아. 근데 완전 단백질 위주로 먹고 있거든. 여기 계란. 오늘 일 열심히 해서 계란도 터졌다. 내 대가리 마냥. 그리고 이거는 이제 닭가슴살인데, 사실은 뭐 나는 다이어트까진 아니야. 근데 이제 뭐 운동을 열심히 하고 있고, 조금 더 사실 운동하는 이유가 좀 더 다채로운 컨텐츠도 좀 찍고 싶어가지고 몸도 좀 만들어보고 싶고, 그런 걸로 좀 모티베이션 할 수 있는 영상도 좀 만들어보고 싶어서 지금, 그러니까 여러분들을 위해서 노력하는 거야. 그래서 나는 완전 다이어트는 아니어서 사실 닭가슴살 막 삶아 먹거나 뭐 이러면 더 좋겠지. 근데 나는 약간 지져 먹는다고 해야 되나? 어쨌든 프라이? 스터프라이? 뭐 그런 느낌? 네, 이런 느낌인데,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 이제 약간 간은 좀 했어. 소금, 후추 간은 좀 하고, 그 뭐라고 해야 되지? 근데 이제 기름을 그냥 막 넣으면은
반주에서 진짜 너무 지방이 많으니까. 그래서 이 기름이 뭐냐면 올리브유예요. 난 무조건 올리브유로만 요리를 해서 먹어. 그래서 올리브유에 지진 닭가슴살인데, 사실 뭐 만약 다이어트를 해보거나 운동을 해본 사람 알겠지, 맛있겠니? 지금 난 세 달째 거짓말 안 치고 매일 이것만 먹어. 지금 죽여버린 닭이 진짜 지금도 벌써 엄청 많을 거야. 어쨌든 무슨 맛이냐면 진짜 좋게 말할게. 어쨌든 내가 한 거니까. 치킨을 시켜. 친구랑 치킨을 시켜. 네. 친구 새끼가 닭다리 다 가져갔어. 닭다리 다 가져가가지고 먹는데 친구가 갑자기 아 잠깐만 줘봐 이러면 튀김옷까지 가져가서 튀김옷 벗겨진 닭가슴살 부위를 먹는 느낌. 이제 운동 간다. 지금 시간이 정확하게 아 몇 시야? 뭐야? 9시 35분. 9시 35분에 운동 가서 한 11시까지 운동하고 이제 마지막 편집한 거 확인하고 갈 거야. 운동하고 다시 사무실에 돌아와서 마지막 편집 확인하고 이제 집에 갈 거야. 정확히 현재 시간 오늘 완전 일찍 끝났어. 11시 15분. 저녁 11시 15분이고 뭐 이렇게 내 하루가 오늘 마무리 되는 것 같아. 그러니까 보통 12시쯤에 끝나는 것 같아. 근데 매일 이런 건 아니고 뭐 이렇게 일이 많을 때, 이번 주는 수요일 목요일이 일이 많았지. 뭐 다음 주도 뭐 비슷할 것 같은데, 그렇기 때문에 수요일 목요일 때 여러분들에게 얼굴을 못 비칠 수도 있다는 점을 좀 이렇게 영상을 통해서 설명을 드렸고, 아 일단 뭐 나는 일을 굉장히 좋아해. 그래서 이렇게 열심히 살고 이 열심히 하는 걸로써 내가 살아있다는 걸 느끼고 열심히 해서 누군가가 나를 인정해주면 그걸로 완전 좋거든. 근데 뭐 일이라는 게 어쩔 때는 많을 수도 있고 어쩔 때는 적을 수도 있잖아. 근데 나는 딱 한 가지만큼은 좀 가져가려고 그래. 일단 건강 챙기는 거, 그리고 운동, 그리고 내 식습관이나 혹은 내 컨트롤할 수 있는 거. 사실 일이나 뭐 다른 부수적인 것들은 내 맘대로 안 흘러갈 때가 진짜 많은데, 사실 이런 내 관리는, 내 컨트롤은 이제 내가 마음먹게 달려서 된 거라고 생각해서, 이걸 보고 정말 뭐 아 쟤 그냥 뭐 저렇게 사네, 아 뭐야 그냥 일상 보여줬네 로 끝날 수 있는데, 그냥 이거 같이 보면서 나랑 같이 이렇게 교감하고 있는 이제 구독자분들도 건강 많이 챙기고 여러분들의 진짜 식습관이나 여러 가지 잘 해가지고, 뭐 다들 힘들고 어렵고 굉장히 바쁘게 살겠지만 그 와중에도 우리 건강하게 계속 이렇게 얼굴 비칠 수 있는 날이 오래오래오래 지속됐으면 좋겠어. 오케이. 그럼 오늘 하루 이렇게 끝났고, 지금 운동하고 와서 얼굴도 굉장히 빨간데 어쨌든 간에, 그래서 나 마스크 썼으니까 오늘 엔딩은 이렇게 치는 거 좀 양해 부탁 이렇게, 알겠지? 앞에도 말했지만 나 지금 웃고 있어. 눈 웃고 있잖아. 이게 진짜 웃음. 오케이, 그럼 오늘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고맙고, 다음에는 진짜 더 멋있는 모습, 더 재밌는 모습으로 인사할 수 있도록 할게. 어쨌든 간에 계속 우리 화이팅 하자. 화이팅! Yo! Let's get it!